9시에 3시까지 걸렸어. 그러면 말 그대로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. 이 운세를 바꿔버리고 내 운명을 흔드는 귀신의 구멍이 있대요. 그 어른이 돌아가시든가 부모님이 아프시든가 아이가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가 재수생이 있으면 낙방술을 한다든가 나름 예방매기법으로 가르쳐 드리는 게 있어. 정월달에 정월 대보름날 선생님. 네. 오늘은 이제 9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9수가 안 좋은 건가요? 9수는 보통 옛 어른들이 쟤는 9수라서 그래. 할머니들이 쟤는 9수야. 9수 조심해야 된다. 숟가락도 똑바로 그 삐뚤게 잡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. 그 정도로 9수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요. 9수는 그 이 운세를 바꿔버리고 내 운명을 흔드는 그런 그 귀신의 구멍이 있대요. 그러니까 이 9수 바람은 조금 많이 재우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현재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는 게 9수도 결혼하면 안 된다. 응. 그런 것도 있고. 그치, 교인들도 그건 따지지. 9수에 결혼 안 시킨다. 9수 좀 조심해야 될 시기잖아요. 응. 근데 9수인데 3세까지 맞물렸어요. 아하. 그러면 최악인 건가요? 9수에서 3세까지 물렸다고 했어서 최악은 아니에요. 근데 보통 우리 쪽에서 보면 9수에 3세까지 걸렸어. 그러면 말 그대로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. 집안에 누구 어른이 돌아가시든가 집안에 부모님이 아프시든가 아이가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가 아니면 뭐 재수생이 있으면 낙방술을 한다든가 분명히 저의 아이는 분명히 부투라이였고 저희는 주위에서 인정을 해주고 정말 저 아이는 정말 우등생이야. 천재야, 수재야, 영재야. 이런 아이가 갑자기 그 아이가 안 풀려요. 그것도 망신이거든. 아홉수의 삼재라는 건 망신의 고개도 있지만 우환이 끄는 거예요. 누가 안 돼도 망신, 우환. 슬픈 게 우환인 거거든. 그러니까 그런 고개가 자꾸 생기는 거죠. 근데 아홉수라고 해서 삼재라고 해서 삼재의 아홉수라고 해서 내년에는 안 좋은 사람은 비껴나가는 곳은 하나 있어요. 개축생. 내년에 아홉수에 나가는 삼재에 걸려있거든요. 이 사람들은 내년에는 귀인의 운이 들어요. 귀인의 운이 들어서 또 이 사람들은 횡재의 운이 같이 들어요. 저번에 제가 주식해도 괜찮다고 했던 띠거든요. 이 띠들은 들어온 삼재에 앉아있는 삼재에 지금 매를 맞았다면 내년에는 그래도 9수인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. 하지만 집안의 우환은 한번 있어요. 본인의 우환이 아니고 집안 어르신들의 우환인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.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안 좋은 것끼리 맞물린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사람은 누구나 대운이 한 번씩 들어오는 거잖아요. 대운과 삼재랑 맞물리면 어떻게 대운과 풀어야지. 대운과 삼재. 이런 게 있어요. 내가 이제 나름 예방매기법으로 가르쳐 드리는 게 있어. 돈이 많아서 굿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. 돈이 없는데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운맞이도 하고 또 어떤 풀이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. 그런데 내가 이런 데 들어왔는데 내가 이제 뭐 몇십만 원 없어, 몇백만 원 없어. 크게 하면 뭐 크게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내 생일 3개월 전이나 정월달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월달에 운을 받으면 처음이라 좋겠지만 뭐 7월, 11월, 12월 생일인 사람도 있잖아요. 이런 사람들은 정월달에, 정월 대보름날 찰밥을 좀 하셔서 근데 찰밥도 찰밥인데 찰밥은 찰밥대로 찹쌀밥을 좀 하세요. 찹쌀밥을 해서 그 부엌에 한 그릇 떠놔. 한 그릇 떠놓으면 내 운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을 새 걸로 사라고 제가 간간히 일러드려요. 그것도 하나의 내 운을 받는 방법이거든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미리 한번 받아보시고 안 되면 조언도 받겠지만 그렇게 해서 숟가락 젓가락 한번 새 걸로 새로운
기분으로 한번 바꿔보는 그런 운도 있어.